그런데 이제 상위법이 아까 밖에서 말씀드렸죠. 오염보호법. 예. 이것 때문에 이 조례가 지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행정안전부도요, 인천시의 조례가 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면서요, 이 조례를 무효해달라, 이런 것을 이제 대법원에 제소한 상태입니다. 예. 일반 시민들은 돈도 내야 되고 지정된 곳에만 아주 제한적으로 협소막을 달 수가 있는데, 정치권만 이렇게 공짜로 아무데나 협소막을 게시할 수 있는 법, 이게 형평성에서 좀 어긋난다, 이런 생각도 드네요. 네, 맞습니다. 이제 이 고취협된 의견이 발표될 것 같은데요,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. 예. 자,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보죠. 네, 두 번째 키워드 서해 오징어입니다. 서해 오징어요? 어떤 내용입니까? 네, 오징어 하면 동해가 떠오르죠. 예. 특히 이제 울릉도, 주문진 이런 곳이 오징어로 유명했었는데요. 그런데 요즘에는 충남 태안이 또 오징어로 상당히 유명해졌습니다. 우리 지역에 이게 대표적 하나 늘었다, 이런 게 굉장히 큰 소식 같지만, 이게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긴 거 아닌가, 걱정도 좀 됩니다. 최근에는 이제 수준 말씀이 좀 개정이 돼가지고 조금 정리가 된 건데요. 이에 관련해서 좀
3차 5차 계획, 3차 계획이 이제 수정 강화본입니다. 예. 그 부분을 이제 수정해서 내어냈고요. 일단 근데 좀 달라진 지점들은 일단 기후 위기에 따른 이제 취약계층의 보호를 좀 강화하자. 예. 그래서 기후 위기에 대한 위험성이나 혹은 산사태, 홍수, 뭐 폭염 같은 것들이 예정되어 있을 때 취약계층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전달 설계들을 좀 강화하자. 이런 내용들이 사실 핵심적으로 담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